힘센 여자 강남순 10회 리뷰 시작합니다. 류시오는 강남순에게 황금주는 죽었다며 오늘 안 죽었다면 꼭 다음에라도 죽이겠다고 한다.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아작낸 길중가는 김정은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놀라고 병실에 들어가 오열을 하는데 이때 황금주 자신은 건재하고 바지 환자를 눕혀놓았다는 사실을 길중간과 강남순에게 말해준다. 합성 마약이 호르몬을 건드려서 뇌척수액을 마르게 하는 것인 걸 알게 된 경찰. 저번에 죽은 홍정호도 에너지 드링크만 먹고 물만 먹다가 죽었고 검사해보니 마약이었다. 엄마에게 생사 확인시켜준 황금주는 악의 무리를 소탕하겠다고 한다. 미리 강희식에게 연락해 CCTV 확보하라고 하고 에어백 켜서 준비하고 사고 난 척하고 누워서 자기 조력자에게 119에 신고하게 한 후 실제 상황인 것처럼 구급차에 실려간 황금주. 적을 방심하게 하게 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도청 중에 해독제를 목숨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낸 희식.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남순 동생 남인이라는 것. 류시오 방에 들어가는 강남순. 류시오가 뭔가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간다. 남순과 밥 먹고 다정하게 구는 류시오에게 질투가 나는 강희식. 양갈비 먹으면서 데이트하다가 류시오가 어릴 때 버려져 5살 때 러시아로 입양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남순. 그리고 시오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된다. 류시오는 남순이 힘이 센 이유를 묻는다. 몽골에 있는 엄마가 힘이 세다며 황금주의 정체를 숨기는 남순. 점점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는 반장. 바닷가 앞에서 투신하려는 걸 젊은 총각 3명이 잡아서 간신히 끌고 나와 살린다. 이마룡은 몽골에 갔다 출가를 해서 남순이를 위해 불공을 들였다고 한다. 강희식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남순이가 쇼파에서 자고 있자 가까이서 얼굴 보려고 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고 놀라서 일어나는 남순과 뜻밖의 첫 키스를 하게 된다. 류시오가 마약을 먹고 힘이 세진다는 것을 발견한 남순. 강희식은 도청 중에 해독제가 있다고 들었고 그게 비즈니스와 연결된 것 같다고 말한다. 두고 물류창고에서 이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 숨어든 강남순. 강영사는 여장을 하고 트럭 운전자를 유인해서 차에 실린 의심스런 검정색 파카를 가지고 강남순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4885 박스한 패딩을 가져와 옷을 찢고 그 안에 있는 5리터를 꺼내 물에 넣어서 채취한 가루 바로 마약이었다. 남인이가 먹는 다이어트 약이 의심스러워 희식을 찾아온 강봉고. 바로 성분 분석을 요청하는 강희식. 다이어트 약까지 마약이 뻗어 있었다. 빠르게 황금주에게 연락하는 강희식. 남인이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황금주는 충격을 받는다. 류시오는 밤중에 계속 전화해서 남순이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사귈래요? 묻는다.